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미나입니다. 에미나 알거든. 여기는 안혜경입니다. 알거든. 저 맨날 욕 먹어요. 자, 근데 여기 뭐니? 이거 한달 남았는데 이제 30일 밖에 임산부 먼저 이거 지하철이랑 탈때 가지고 다니는 거 아줌마들. 아, 근데 이거 붙였어? 껌했어 바늘로. 북한에서는 아침에 이렇게 바느질하면 그날 복이 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아침에 꺼면서 복 나갈 일 없겠지 뭐 미신이긴 한데 그지 북한에서 그런 말이 있거든. 아침부터 바느질하면 안 좋다. 야, 이거 타고 다닐 때 이거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막 앉으라 그러잖아. 참 좋은 세상이지. 내가 불과 언니는 군대 때인데 나는 교도소잖아. 최악의 교도소에서 아마 나는 15년 전 생각도 못했어. 15년 후? 지금으로는 15년 전이지만 그때는 15년 후를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 18살 때, 그지? 그치, 내가 살아나가는 것만 해도 여기서 정말,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 그때까지 목표가 아니었어. 나가서 3년 동안 엄마 아버지 속을 썩였으니까 이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어떡하나? 나라에서 하지 말란 일은 하지 말고 중국도 가지 말고 도둑질도 하지 말고 맹세를 엄청 하고 개조대와 나왔거든? 교화소가 교화소에서. 그래가지고 진짜 교화대 나오네. 나 교화돼 갖고, 그러니까 왜냐면 죄를 지으면 맞아대고 사람 취급 못 받잖아. 막 맞아대고 철창에 나이 갈비 그물다 차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고 나오고 나니까 아 사람이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하란 대로만 하자고 3년 동안 완전 개조돼 갖고 나왔어요. 진짜? 그래 갖고 사내가 약초를 캤는데 약초를 싹이 나오면 애들도 학교 안 가고 초등학생들이 다 캐버려서 내가 캘게 없어. 노력을 하다가 노력을 몇 달을 했냐면요. 2월 21일인가 22일날 출소돼 갖고 와갖고 3월 말부터 얼음이 이렇게 얼어갖고 그거를 땅 곡괭이를 깨고 밑에로 깍지를 캐갖고 그러니까 약초를 하루에 10뿌리네 20뿌리밖에 못 캐요. 왜냐면 엉거를 얼음을 깨고 또 깨야 되니까 뭔지 알지? 먹을 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버틴 게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6개월을 버티니까 그 개조가 확 없어지고 아 이번에 목표를 다음에는 중국을 하지 말자. 중국 갔다 또 잡히면 또 3년, 5년 또 먹고 가면 또 사람 취급 못 하겠지. 그때 내가 목표가 바뀌어 버렸어. 대한민국으로. 너는 북한에서. 그냥 똑똑했다. 야, 한국에 올 생각을 북한에서 그것도 했잖아.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북한의 지하족 신발이라고 있는데 아버지가 신고 다니다가 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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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를 입고 말하면 롱고아야, 농구화. 롱고아. 그렇지. 그 농구화를 이제 키크 키크 또 입고 하면 마지막에 구멍이 또 아파하고 티가 제일 많이 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뒤에를 가위를 자르고 앞에는 다시 꺼매갖고 집에서 실내포를 신잖아요. 시골에서는. 죽을 한 그릇 딱 먹고 나가서 앞에 강에서 왔다 갔다. 생각이 참 많아. 21살인데 뭔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 집엔 강냉이 한 알도 없어. 나가서 하루 종일 캐봤자 쌀도 1kg, 입쌀 1kg라도 샀으면 좋을려는데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왔다 갔다 죽한 그릇 다 소화될 때까지 생각을 진짜 많이 해. 근데 내가 이게 마지막으로 탈북하면 이제 대한민국을 가면 엄마 아버지 마지막인데 그거 생각하면 또 눈물이 줄줄줄 강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있고. 근데 목표는 대한민국이어야 되는데 성공을 할수 있을까? 가다 잡히면 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성공 못하면 엄마 아버지는 또 평생 이제 나머지 한 10년을 이렇게 살다 돌아가시겠지? 감옥뒷바라지 하면서 근심에 성공을 대한민국까지 가서 할까? 지하철 그 신발 다 깨진 신발 신고 아버지 실내포 딱 집에 실내포도 하나밖에 없어. 그거 딱 먼저 신는 게 임자인데 그거 신고 나와갖고 지금 생각하면 눈물 난다 강으로 왔다 갔다 하면 진짜 나 전기도 없잖아. 새까만데 그 새까만데 앞도 안 보이는데 그냥 강으로 낮에 다니던 강으로 비포장이잖아요. 돌칵뜨간 데로 다니면서 근데 완전 딱 안도감 했다는 거지. 난 강동왕이지. 그래서 목표가 그때는 생각 못했어.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들한테를 얘기하라면 너또 10개 맞았다? 그럼 그만큼 나는 그때에 비해서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게 뭔 뜻일까? 성공을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했다고 생각할까를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비하면 20억짜리 로또를 1등짜리 10번 맞았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그렇지. 옛날에 살던 소금도 없고 신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교도소 갔다 왔는데 벗을 옷이 없어갖고 그 제수복 그냥 입고 다니니까 새 언니가 여름 옷인데 좀 파란 물에 연한 파란 하늘색이 살짝 들어간 거 자기도 새 거를 그때 2,000원인지 주고 오빠가 결혼식에 옥수수를 뭐 4, 50kg 팔아서 사줬는데 아까워서 안 입는 걸 나를 줬어. 그리고 자기는 이제 군대들 입는 아줌마들이 입는 거 있어. 군대들을 군대 뭔지 알지? 동무. 군대동복 그거 하나 입고 다니고 이쁜 거를 나를 줬어. 그래, 내가 옷을 몇 개월째 못 벗고 있으니까.
그래도야 그 형님이 괜찮다야. 북한에서는 형님이라고 그러잖아. 형님. 그 형님이 준 옷 입고 달구겠지요. 에미나이는 너무 고마워갖고 지금 생각하면 옷 진짜 대한민국은 흔한 게 옷이다. 집에 옷이 30, 40벌 있는데도 아침에 난 뭐 입고 가지? 언니네 집 뭐 입고 가야 되지? 맨날 고민하거든. 언니 집에 뭐 선벌 오니? 그래도 바지 뭐 있지? 신발도 보면 구두도 한 세 컬러 되고 운동화도 네 개 다 빨아놔서 하얗게 세탁기 돌리니까 하얗게 나오잖아. 운동화 신고 가, 그 구두 신고 가. 북한에 신발도 없었어. 신발도 없어갖고 새언니 신고 신발 더 하나 구두 주면 그거 신고 실내퍼라고 해갖고 파란선 이렇게 탁 갔는데 그것도 새언니 신던 구준이 그것도 여름 내내 신고 신발도 딱 한 컬래. 나 그래서 했잖아. 북한에 있을 때 그래도 옷은 그럭저럭 하나 괜찮은데 북한에서 병원 다닐 때 병원의 거리가 너무 머니까 맞아. 우리 병원이 우리 양양에서도 그 병원까지 시병원까지 역전으로 통과하면 괜찮은데 그 역전이 계속 문이 오는데. 열려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맨날 그 담장 떼다 그 개구멍 뚫리면 또 막아놓고 하니까 담장도 맞아. 높아요. 막 이렇게 높아. 한 1.5m 이렇게 되는 걸 아침마다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구두 신고 뛰면 그게 저기야 뭐지? 아, 뒤축 인천아가 그리고 맞아. 북한 신발은 진짜 그 한 한 달만 신으면 딱 신발. 중간에 딱 꺾어져요. 발바닥이 이렇다면 여기가 딱 꺾어져갖고 왜 그럴까? 그래. 근데 중국에서 나오는 게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도 북한을 겨냥해서 만들기 때문에 너무 비싸면 빨리. 사지 사람들 못 사니까 그 가격에 맞는 신발을 만들다 보니까 재질이 엄청 안 좋은 거지. 그래서 한 달만 신으면 신발이 꺾여져갖고 출퇴근할 때마다 고 빗물이 새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있잖아 꿈꾸게 되면 꼭 북한에서 쫓기던 꿈꾸는데 나도 그런데 언니도 근데 문제는 아, 더 웃긴 거는 맨날 신발 한 짝만 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뭐라 하니 야 그게 신발이 그렇게 내 신발장이 그렇게 신발만 되고 신발 한 짝을 가지고 오지 올 거면 한 짝으로 가지고 오지 왜 맨날 신발 한 짝만 들고 다음날 출근할 걱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내가 북한 뭐. 사회에 있으면서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맞아. 그 스트레스 있잖아. 신발. 맞아. 신발에 대한 스트레스. 옷이라는 거는 한 번 사게 되면 그래도 막 한 3, 4년씩 입고 뭐. 하는데 신발은 야, 신발은 왜 그렇게 우리만 맨날 너는 어릴 때부터 발에 칼을 차는 게 커서도 어떻게 신발이 오래 가지 못한다고. 나도 많이 듣는 소리인데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에 와서 저 마트 4블럭 차 타고 가요. 운동 한 2, 30분 하고 집에 들어가요. 북한에서는 출퇴근도 그거 하고 시장에 뭐 사러 가도 걸어가고 신발 한 개 신고 한 개를 매일 신는데 여기 사람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걸. 우린 걸게 되면 4km, 5km, 7km씩 걸어 다니잖아요. 그것도 또 배낭 메고 걸잖아요. 미나리 캐갖고 배낭 물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등 다 젖으면서 이게 사람이 걸어서 그런 것 같아. 중국 와서 내가 깜짝 놀랐어. 신발이 바닥이 안 닿아요. 중국 와서 바닥이 닳히는 거사하고 정말 이게 그래. 뭐 디자인이 약간 좀 이렇게 후져가지고 맞아. 멋인지 나 아직도 대한민국 처음 왔을 때 그 군강 제하에서 샀던 그 구두도 너무 아까워가지고 못 버리고 있다니까.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너무 촌스러운 거였지. 근데 촌스러워도 야 근데 역시 비싼 신발은 비싼 신발이야. 밑에 이렇게 바닥도 높고 해가지고 쿠션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거든요. 이제 나이 들어 신으려고 나이 한 60살 되게 되면 멀쩡하잖아.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떨 때는 야, 이 신발 북한에 좀 보내. 나게 처음에 와가지고 그때는 우리 신랑이 중국에서 이렇게 막 중국 다닐 때니까 그리고 여기서 배가 다녔단 말이야. 그래서 배로 물건이 들어갔다 나갔다 했기 때문에 컨테이너로 나 여기서 중고 옷이랑 하잖아. 하나원에서 우리 운동화주잖아. 다 가진 나 가방도 가진 나 체크 가방. 야, 나 그래서 그때 애들한테서 정말 체크 가방도 많이 후에 가져왔고 왜 거기다가 짐 보내면 좋잖아요. 언니들이 장사를 하니까. 지금 항상 생각하는 건데 아 그때 생각하면 막막했는데 저는 그때 아무 생각 아마 교도소에서 내가 아마 아, 나는 이제 15년 뒤에 대한민국에 가서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어우 갖고 싶은 거 지금은 내가 보기엔 지금 갖고 싶은 걸 다 가지고 최상인 것. 우리 신랑 보고도 우리 그래도 최하급 TV랑 가끔 보면 좀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니까 자기야 우리도 그래도 최하는 아니다. 우리 신랑 너 부자야 중급이야 이러는 거. 그래 근데 나는 북한으로 생각하게 되면 너 또 몇십 개 맞았다 진짜로.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뭐 옷이 옷장에 꽉 찼는데 입을 게 없다 그러지 신발장도 탁 열고 열댓개 되는데 신발이 아 멋있지. 우리 신랑이 자기야 너 신발 30개 넘어 있잖아 맨날 그러거든. 우리 신랑은 운동화 하나 구두 두 개 여기 끝이거든. 사줄까 하면 싫대.
몇 년째 안 사시는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알지 언니. 인터넷 보다가도 있으면 사고. 뭐 나도 페라가모 지금 메이커인데 72만 원 주고 샀는데 비싼 신발도 있고 가끔 보면 이렇게 또 만 원짜리도 사신 그러거든. 이쁘면 사신잖아요. 너무 많은데도 아침에 뭐 신고 가지 언니네 집에 막 이러고 너무 행복한 고민? 그지? 집에서 뭐 해? 언니네 집 가려고 이빨 다 닦고 세수하고 이러면서 차 시동 켜놔. 차 핸드폰을 딱 켜면 온도까지 맞출 수 있어. 우자 온도도 딱 27도 말고 안에 온도도 24도 뭐 25도 딱 맞지. 여름에도 에어컨 딱 틀어놓고 히터 지금 딱 틀어놓고 10분 뒤에 내려와 있으면 차 안이 뜨끈뜨끈해. 아침에 근데 8시에 나왔는데도 집에 있대. 그래서 아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내가 지금 북한 가면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지. 아마 다시 한국 오려고 하지 않을까. 어젯밤에도 꿈에 집에 갔는데 엄마가 장판을 뜯어서 팔던 거 그 쓰던 거를 팔아먹더라고. 쌀이 없다고. 내가 그래서 아 엄마 나 한국 가면 쌀도 있고 돈도 많은데 어떡하지. 내가 그러면 다시 이번에 다시 갔다 잡히지 않고 가갖고 쌀 좀 보내줄까 하는데 우리 엄마가 얼굴은 안 보이는데 뒷모습만 목소리만 보여주는 거야. 이렇다 이거 레자 팔아가고 레자잖아요. 레자 팔아갖고 쌀 사먹으면 된다. 어디 간다 그러냐고 우리 엄마. 엄마 얼굴은 못 보고 뒤만 봤는데 어제도 예민한 어제도 예민한 한경북도 해령시에 가서 장판 뜯었다 왔습니다. 네. 장판 뜯어갖고 엄마가 팔러 나가더라고. 먹을 게 없다고. 그래서 내가 아, 한국 가면 진짜 내 쌀이 많은데 이러면서 꿈에도 북한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미나에는 너 또 열 번 맞았다. 성공했지. 성공했다? 응? 다 가졌잖아. 응. 집이 있지, 뜨거운 물 나오지, 아유 비데 있지, 차 있지, 신랑? 뭐 신랑은 뭐, 신랑도 있지. 나한테 없는 땅도 있잖아. 땅도 1820평. 여기는 너무 좋아요. 북한은 다 국가고잖아. 개인이 땅 있으면 지주라 해서 사용하고 막 청산하고 무조건 뺏어가잖아. 여기는 돈만 있으면 지주죠. 북한 말로 지주. 잘 나고 가깝게 땅 지주. 언니 들고 막에 뭐야 살 데 없으면 거기다 뭐 오두막이라도 짓고 같이. 아유 살지. 내가 끼때기는 요만큼 주지. 평생 쓰라고 죽을 때까지 써요. 많이는 못 쓰고 한 100평만 요만큼 이렇게 써요. 고맙다. 내년에 또 길들어온단다. 길들어온다고 저게 나오더라. 보상금 나오는데 내년 봄에. 좋겠다. 그럼 얼마나 나오겠어? 가까이 지내자. 가까이 지내기 뭐. 친하게 지내자. 이 몇 억짜리 집에서 살면서 제대로 친하게 지내자. 알았지. 진짜. 이래갖고. 네, 너무너무 행복한 대한민국에 와서 내 성공한 에미나에 내 한 달 뒤에 또 아기를 낳았고 내 아기 영상도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참 만드는 게 일이었단다. 왜냐면 우리 집 못 사니까. 그래 이 그림에서 먹어야 맛있거든. 아니면 이런 위에서 진짜 얇게 들었어요. 와 어떻게 김치 갈까? 네. 먹으면 돼요.